비싼 제품을 썼다가 아, 나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허리 더 아프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허리가 안 좋은데 어떤 매트리스 쓰면 좋나요? 허리 디스크 환자한테 매트리스는 진짜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어떤 매트리스 써야 되냐한테 물어보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통증의 종류나 그리고 어떤 허리 디스크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방사통이 있다, 아니면 근육통이 있다, 뭐 척추통증이 있다, 되게 다양한데 너무 예의적인 상황을 얘기하면 사실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제 삼촌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푹신한 메모리 폼은 피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 허리 디스크가 있다, 아 좋은 매트리스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싼 수입 매트리스를 막 찾다 보면 굉장히 고가의 메모리폼 브랜드에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통증의 종류에 따라서 잘 맞으면 너무나 다행인데 비싼 제품을 썼다가 아 나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 허리 더 아프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허리 디스크가 있다는 거는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푹신한 메모리폼 매트리스는 체압 분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 말은 뭐냐면 누웠을 때 몸을 이렇게 감싸준다는 거죠. 근데 메모리폼이기 때문에 스프링처럼 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날 때 온전히 나의 허리 근육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스프링 매트리스를 더 추천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스프링은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온전히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반동을 통해서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요 힘을 주면요 스프링이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일어날 수가 있죠. 메모리폼은 일어날 때 이렇게 빠진 늪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라면 스프링 베이스 매트리스는 일어날 때 작용 반작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느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독립 스프링 매트리스만으로 구성된 제품은요 또 너무 딱딱해서 체압 분산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이브리드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필로탑이나 유로탑처럼 아래쪽은 스프링이고 위는 토퍼, 이제 고밀도 폼이나 메모리폼이 들어있어서 푹신하게 몸을 감싸주면서도 작용 반작용으로 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기도 편하죠.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독립 스프링 기반의 하이브리드 매트리스 타입이 가장 잘 맞습니다.